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간 어디가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아하 사무실 괜찮죠. 혹은 뭐 휴게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. 자,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그런 용품들도 많이 있겠죠.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복사기에 관련된 대화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복사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? 오, 정답 들렸어요. 커피 머신. 네, 민고 잘하셨습니다. 자, 복사기는 영어로 커피 머신입니다. 자, 복사기를 사용을 할 때 이러한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. 복사기 쓰실 건가요? 라고 말이죠. 왜 이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지 아시죠? 네, 벌써부터 끄덕끄덕 막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최고. 네, 저도